네, 요즘 지하철을 타러 가면 스타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데뷔 4주년을 맞아서 팬들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태빈이가 드디어 4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8월 8일 데뷔 4주년을 맞은 블랙핑크. 데뷔일을 축하하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중국 팬들이 준비한 선물. 칼국물을 선보이며 날아오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드론인데요. 200대의 드론이 펼치는 It's Showtime! 이 드론쇼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야경을 도화지 삼아 펼쳐지는 화려한 작품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这次呢是因为这个我们也是接到了很多中国的这些 Blackpink 粉丝的要求，用了200架无人机，然后在我们最美丽的中国的上海的这个外滩，比如说是这个dance queen 啊，还有一只小猫啊，小猫是 Lisa 她最喜欢的一个宠物，她曾经画下来献给粉丝的。 最后其实出了一个这个 Lisa 的个背影，就是她跳舞的个背影，这也是她，我觉得也是非常非常经典的一个画面。 드론쇼를 영상으로 본 국내 네티즌들도 통큰 이벤트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개성 넘치는 팬들의 선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역대급 스케일 선물.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스타가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영탁 씨. 송출된 영상에는 그의 영문 이름과 노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팬들의 특별한 선물에 그가 날린 한마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K-POP 위상이 높아지면서 영탁 씨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들이 타임스퀘어를 거쳐갔죠. 그런가 하면 뉴욕 타임즈를 점령한 스타도 있습니다. 2018년 엑소 세훈 씨의 생일을 맞아 팬들이 올컬러 전면 광고를 실은 건데요. 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서울의 랜드마크도 점령.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는 개성 만점 선물입니다. 작년 생일을 맞은 방탄소년단 B씨가 받은 선물. 무려 수성 땅과 별자리입니다. 뭐를 선물 받을 수 있어요? 한 팬클럽에선 수성 땅 문서를 선물했고요. 또 다른 팬들은 별자리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며 인증서를 보냈습니다. 역시 우주 대스타 팬들답죠?